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입니다. 네, 꽤나 요란한 등장이었죠. 할로윈이 랍시고 공포 분위기 꾸며 보긴 했지만은 뭐 그냥 뭐 반맨만 딱 해놓고 그냥 그 밑에서 막 우아 하면서 등장하는 게 다네요. 우와, 깜짝이야. 우와, 방금 뭐야? 와, 방금, 야, 진짜, 녹화돼 갑자기 진짜로 봉기가 치네? 게리 모드에서? 아, 깜짝 놀랐네, 와. 네, 어쨌든, 이번에 소개할 피, 잠시만요, 게리 모드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게리 모드 소리를 줄여야지. 네, 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 소개할 PC들은요, 예. 우리 고래 패밀리로 예, 할로윈 복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일단 예, 언제나 멤버 PC 소개할 때처럼 예, 나이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가겠습니다. 예, 레알이다이의 듀라한 통칭 듀레한. 예, 듀라한이 무엇이냐? 예, 목 없는 기사를 뜻한 목 없는 기사라는 건데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랍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사는 개뿔이 그냥 목만 떨어지고 그냥 목이 있던 자리에, 아니 머리 있던 자리에 그냥 이렇게 보라색 불꽃만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예,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머리랑 보라색 불꽃이랑 그냥 바꾼 것뿐이에요. 호빵맨 머리처럼. 예, 별거 없습니다. 다음 PC. 다음, 버령. 버령은 마녀입니다. 근데 좀이 맵의 광원이 좀 세서 그런지 저퍼령 피부색이 굉장히 하얗네요. 저승사자급인데 이거. 어쨌든 예, 통칭 마저입니다. 마저. 전녀라고 해야 되나? 전녀, 펄녀, 마녀, 마저. 그냥 마저로 합시다. 예, 일단은 마녀인 만큼 일단은 이렇게 로브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아, 됐다, 보인다. 이렇게 로브 걸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모자를 걸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소개하자니 조금 그거네. 소개가 힘들네. 저기 마침 불빛이 있네요. 이렇게 불빛으로 왔고요. 불빛으로 와서 소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자랑 로브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 있다면 그냥 맵 광원 때문에 피부색이 좀 하얗게 보인다는 정도. 예. 자, 다음 PAC. 다음 타자, 타로형의 타로형. 예, 좀비입니다. 아, 뭔 소리야? 좀비입니다. 타로형은 좀비. 예, 이렇게 특징으로는 예. 원래 있던 모자는 조금 앞으로 이렇게 딱 모양이 있었는데, 모자를 똑바로 썼는데, 이번에는 좀 삐뚤게 썼습니다. 예, 그리고, 예, 피부색이 달라졌고요. 피부색이 달라졌고요. 이렇게 큰 상처가 추가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을 좀 찡그리게, 좀 사악한 그런 표정. 사악한 표정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은 좀비니까 좀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좀비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예, 또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좀비처럼 행동한다는 것뿐. 아, 다음 NPC 왈도형입니다. 왈도형은 와잭오 랜턴. 제고랜턴이 무엇이냐? 예, 호박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좀 섬뜩한 얼굴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불빛을 넣어서 만든 건데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게리모드를 재현이 PC로는 제 PC로는 재현이 참 할라 할수 있냐 할라야 하라고 하면 할수 있겠지만은 아이 하라고 하면 할수 있겠지만은 좀 뭐야 상당한 노가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박에다 그냥 이렇게 눈감에 이렇게 딱 살짝 주황색만 붙였습니다.
예, 그의 특징으로는 예, 하반신이 없고 팔이 없습니다. 일단은 재고랜턴은 일단은 유령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리가 있으면은 좀 부자연스럽다 싶어가지고 일단 팔이랑 손은 예, 손이랑 예, 몸체는 남기고 이렇게 유령처럼 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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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예, 좋은 손정능 역할입니다. 자, 다음. 다음 PAC. 다음 PAC는 오기리 형. 오기리 형의 사신. 굉장히 할로윈 PC들 중에서 굉장히 섬뜩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도길이 형은 이런 어둑어둑한 이미지가 어울리기 때문에 사신으로 결정했고요. 네, 별다른 차이점이라면은 네,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베이스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쓰는 멤버 베이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정장에다가 해골 모양 한 다음에 이렇게 도길이 형의 모자를 씌워놓고요. 그에 또 이렇게 해골 눈에다가 이렇게 발광, 붉은색으로 발광하죠. 예, 이렇게 굉장히 좀 멀리서 본다면 조금 섬뜩한 느낌일 것 같네요. 섬뜩.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예, 빠르를 든다면 이렇게 낫을 듭니다. 빠르를 들면 이렇게 낫을 들게 되는데요. 예, 공격 모션도 있습니다. 따로. 차! 예! 예! 어둠의 힘을 맛봐라! 자! 예! 이렇게, 노기령의 사신. 아, 그리고 사신이 좀, 사신이 정장 입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사신, 근데 이렇게 로브를 입히면은, 네. 로브 입히면은 그냥 좀 심심해가지고 그냥 정장 입은 사신으로 했습니다. 정장 입은 사신. 또 얼마나 좀 신박한 컨셉이에요. 안 그런가요? 나만 그렇나? 나만 그런 것만 말고. 예, 자 다음 보장형의 PAC. 보장형은 예. 보장형은 도깨비입니다. 예, 통칭 목깨비. 통칭 목깨비. 예, 우리 할레이 복장 중에서 유일하게 좀 동양형 귀신이죠. 차이점이라면 일단 바지를 호피 무늬로 바꿨고요. 그리고 목에 있던 헤드셋이 없어지고 대신 호피 무늬 망토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또 이빨 송곳니 추가하고 머리 위에 정수리에 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예, 이렇게 이거 도깨비 방망인데요. 도깨비 방망이 좀 동화에 나오는 그런 방망이로 만들어보고 싶었지만은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근데 또 막상 보니까 섬뜩하네요. 이걸로 맞으면은 진짜 죽겠다 살 뚫려서. 끔찍해. 뚜시 근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근나라 뚝딱 구독자 들어라 뚝딱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뚝딱 밥 한 그릇 뚝딱. 네, 이렇게 모장형 목개비였습니다. 예, 다음 PAC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고령의 PAC는 예, 뱀파이어입니다. 흥칭 고파이어. 내가 고파이어. 죄송해요.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 예, 일단 흡혈귀인 만큼 이게 로브가 아니라 망토구나. 망토를 형성하고 예, 송곳니가 달려있다는 거. 예, 역시 흡혈귀는 송곳니가 달려있어야 흡혈귀를 할 수 있을만 하죠.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피부가 좀 하얗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피부색이 하얀 피부색이 좀 과하게 밝게 보이는 현상 때문에 원래는 이 피부 색깔보다 좀 살짝 더 누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맥광호 때문에 피부색이 이렇게 하얗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원래 피부색은 좀 더 누렇습니다. 이렇게 화장 떡칠한 거 아니에요.
예, 그의 차이점, 예, 그의 달라진 점이라고는, 예, 그러니까 옷을, 예, 블랙, 레드 조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홍보니 추가시키고 눈 색깔을 갈색, 고동색으로 해놨고, 망토, 하락구, 망토 이렇게 펄럭펄럭 거린다는 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막상 또 이렇게 영상 보니까 별거 없네요. 정말 별거 없다. 으아, 빗발 거야, 으앙. 피를 내다, 으앙. 네, 이로써, 예, 모든 할로윈, 예, 고리 패밀리, 예, 할로윈 PAC 소개가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저는, 예,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눌러.